봉부르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파충류를 기르다 보면 기생충 아니면 진드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래도 수입이 되어 올 때 이제 진드기 같은 거나 이제 기생충이 감염돼서 오는 경우가 많고, 수입하는 그런 회사에서 많이 이렇게 구충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혹여나 안 되는 개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샵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샵에서 웬만하면 이제 하지만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드기나 기생충을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우선 어쩔 수 없이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떼는 방법이 있고, 이제 몸속 안에 있는 기생충은 약을 먹여서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그 약이 있죠. 바로 자, 짜잔, 이 젤콤이라는 이 구충제인데, 구충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친구는 블랙하우스 스네크예요. 자, 근데 처음에는 기생충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성장하니까는 이제 진드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피를 빨아먹고 성장을 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디 있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가만히 있질 않네. 자, 여기 한 마리 있고요. 그 다음에 목 아래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자, 여기 목 아래쪽에 보면 여기도 기생충이 있어요. 자,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핀셋으로 물리적으로 떼야 되는데, 잡고 살짝 비틀어서 떼내내면 됩니다. 아.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살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죽여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거 나머지도 잘 떼어주도록 합시다. 깔끔하게 떼어줘야 돼요. 친구가 굉장히 싫어하네요, 진짜.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고요. 여기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이것까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떼줘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기생충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쨌거나 이제 뱀이나 다른 파충류들에게 이제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찐득이 제거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에 이제 몸속 안에 있는 기생충은 아까 말했듯이 이 벤다졸 아니면 이제 젤콤이라는 구충제를 먹이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사람이 먹는 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게 해줘야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액체로 되어 있어서 쓰기 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체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이런 고체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는 손톱깎이나 조그만 칼로 이렇게 긁어서 가루를 내어서, 아니면 마늘 빻는 거로 빻아서 쓰거나 그래야 돼요. 자, 우선 양이 이렇게 많은데 보통 먹일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두 번 정도 먹이면은 어느 정도 구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뱀이나 육지거북이나 모든 생물들 밥을 먹일 때 보통 이 액체를 많이 씁니다. 야,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좀 혐오스럽지만 동해로만 육지거북이가 처음에 수입되어 와서 응가를 쌌는데 여기 안에 기생충이 득실득실했던 사진이고요. 자, 이걸 먹인 다음부터는 이제 응가에서 기생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파충류병원 가서 전문적으로 구충제를 이렇게 구해와도 되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뒤져보시면 이런 식으로 쉬운 방법으로 보통 할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사바나 모니터는 이 핀키를 먹일 때 살짝 이렇게 묻혀서, 이 정도만 묻혀서 먹여도 충분합니다. 여기 우리 사바나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먹여볼게요. 야, 이거 한, 오우, 힘이 너무 센데. 자,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먹여서 다음 주에 한 마리만 더 묻혀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먹이는 뭐 맨날 주지만요. 안녕. 진짜 귀여워요. 사바나가 최강입니다. 자, 다른 친구도 한번 어떻게 먹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부르님 육지거북이에서 기생충을 발견했어요 했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찍어가지고 조금씩 먹여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급여했다가는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급여해주면 잘 먹어요. 자,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고체 덩어리 구충제를 살짝 살짝 가루를 내서 먹이에 묻혀주면 됩니다. 자, 구충은요 건강한 친구 안 건강한 친구 상관할 거 없이 다 챙겨주는 게 좋아요. 우리도 몸에 기생충이 있던 없던 간에 구충제를 매년 복용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뱀은 어떻게 먹이냐 하면, 자, 뱀 같은 경우에는 액체를 묻혀줘도 되지만요, 자, 가루를 내거나 이렇게 조각을 조금 낸 다음에 먹이 안에다가 집어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각을 조금만 내서 먹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조각을 냈죠? 이 조각을 먹이 안에다가 부착을 시키거나 살짝 넣어서 이렇게 먹이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먹이를 이렇게 붙여주거나 가루로 내서 몸에 묻혀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급여를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살짝 잘라서 붙여서 먹으면 웬만하면 다 먹더라고요. 자, 해서 뱀까지 한번 먹여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레오파드 개코 친구들도 이렇게 구충제를 먹이면 좋은데요. 우선은 애기 때는 굳이 안 먹여도 되지만 이런 친구들은 꼭 먹여야 됩니다. 이 친구처럼 매일 밥을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오히려 말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에 기생충이 있을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여줘야 되고요. 자, 우선 우리 친구에게 구충제를 묻힌 귀뚜라미 한 마리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차. 이 친구는 레몬프로스트예요. 자, 하얀 액체 묻혀놨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급여를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이렇게 구충을 하거나 기생충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직접 하시는 게 어렵다 싶으시면 저에게 한번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기생충이랑 진드기 제거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